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 SDI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15일 오후 2시고요. 종목 코드는 006400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현 삼성 SDI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삼성 SDI를 이제 보시면 굉장히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두번 꺾였잖아요. 이 꺾였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수급이 쏠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쏠렸던 15도의 어떤 이제 각도로 이제 위로 올리는 것보다 두배 이상으로 이제 쏠렸다. 그거보다 좀 이제 그거의 두 배, 뭐 이런 식으로 쏠렸다는 뜻인데, 이게 수급이 가파르게 쏠리면 쏠릴수록 좀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종말점? 종말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저기 수급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게 이제 그 시간이 좀 그러니까 연료를 빨리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키로수 되게 뭐 이제 시속 100으로 갈 때랑 시속 200으로 갈 때랑 휘발유가 이쪽이 더 빨리 닳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슈 터지고 계속 갈것 같으니까 사람들 막 사고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부분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아, 이제 각도가 높아지면 조만간 또 하락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대략적으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다가 천장을 이렇게 세번 클릭을 한번 해줍니다. 아, 여기가 천장이네라고 이제 딱 이제 느낄 정도로 이제 세게 한번 세번 정도 노크를 한번 해주고 밑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건데요. 요때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오늘이 만약에 2월 17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자, 오늘이 이제 2월 17일인 거예요. 81만 8천 원 찍었어요. 그럼 이게 52주 최고가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알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0명이에요, 0명.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고점하고 저점을 안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좀 이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흘러내리고 난 이후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봄인 줄 알았다라는 말과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예, 이게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서야 이게 최고점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살짝 이제 좀 이제 밑으로 내리는 거. 요 내리는 도중에 발생한 거래에서 물린 사람들도 다 매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여기서 샀던 수익권인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것도 이제 매물권으로 작용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여기서 이제 상투 잡았던 사람들이 손절을 하려고 매도를 하는 것도 이제 매물 장벽으로 작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매도폭이 점점 더 커지고 또 추세를 바꾸기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비교적 빠른 기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70만 원을 이제 다시 터치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저는 당초에 이거를 이렇게 빨리 뚫고 위로 올라갈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는 거는, 만약, 이거 일단 뚫고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이 저항선은 지지선이 되고, 요 지지 받으면서 위로 다시 올라가면은, 이 전고점, 81만 8천원, 요거 터치할 수 있어요. 예,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가능해요. 왜냐면은 지금 삼성 SDI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기 배터리라는 차세대 산업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차세대 품목의 대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다 뚫고 올라가는 게 이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제 삼성 SDI 상황을 보시면, 첫 번째. 북미 서유럽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 따돌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쾌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국 기업이 결코 만만한 그런 기업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1위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헝가리 공장에서 흑자 전환이 이제 성공합니다. 흑자 전환. 그리고 이 공장 증설. 1조를 추가 투입을 해서 이 공장을 증설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요세 가지의 상황을 이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상황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긍정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이제 제조업체한테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겨우 도입기에서 이제 성장기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국면이고, 아직 전체 수량으로 따지면은 내연기관차 이기려면 멀었습니다. 그런 가능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삼성 SDI가 배터리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역량을 쌓으면 자기 스스로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들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를 만든다고 한다면, 머지않아 자본이 쌓이고 그런 관련 노하우가 쌓인다면 이제 자기네들이 아예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게 수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본다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상 삼성 SDI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저희 AP 투자연구소 사이트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 가운데에 라이브 노랑 녹색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 7월 14일 수요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아침부터 일찍 해주시고요. 쭉 내려보면은 뭐 이제 전날 뭐 미국 증시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고, 뭐 이제 9시가 되면은 수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뭐 9시 1분 바이오 스마트 현재가 9,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 네, 1차 목표가 뭐 9,280, 70원, 뭐 손절가 8,075, 8,700원 뭐 이렇게 대응한다. 뭐 이렇게 스맥도 나오고, 뭐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난거 있으면은 뭐 1차 목표가 달성 뭐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여기도 있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녹색 바로 옆에 테마주 검색기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라든지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전부 다 이제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밑에 이제 다운로드 버전이 그 클릭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무료입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